어드들 털하입니다. 좋은 질문, 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웹툰 스쿨 작법서 보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법서를 보신 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그 캐릭터의 욕망과 두려움을 잘 세팅을 해줘야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조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 그 강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김기님이 지금 물어본 게 뭐 기억 상실 같은 거 걸려가지고 욕망과 두려움이 뭐 단순화되면 너무 캐릭터가 얄팍해지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작법서들이 캐릭터에 대해 얘기하면서 욕망과 두려움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욕망과 두려움은 아 배고파 밥 먹고 싶다 이런 욕망, 과제 못했는데 교수님한테 혼날까봐 겁난다 같은 두려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작법서에서 얘기하는 캐릭터의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건요 근본적인 욕망 아니면 근본적인 두려움 이런 단서가 붙어요. 즉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욕망과 두려움, 그냥 그날그날 계속 바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날그날 주인공이 친구를 만나고 놀고 뭘 하고와 상관없이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세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존재를 증명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 사람의 두려움은 뭐야? 누군가로부터 가치 없는 평가를 받는 게 제일 두렵겠지. 그 두 가지를 깔아놨어. 근데 그 사람은 기억을 갖고 있건 없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은 그 욕망과 두려움에 기반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져서 그 욕망하고 두려움이 되게 둔해지거나 얄팍해진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설정한 이 캐릭터의 욕망과 두려움은 굉장히 얇게 설정되어 있구나 혹은 얕게 설정되어 있구나, 근본적인 데까지 들어가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성취에 대한 욕망이 있어. 하얀 거탑의 장준혁처럼 내가 남들을 이용해서라도 저 탑의 꼭대기에 오르겠어,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공하고야 말겠어라는 야망, 성공, 성취 그거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번 근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쌍으로 있는 게 뭐겠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놨다면 이 사람이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 맥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깊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있어요. 작가들이 주변 인물들, 주변에 있는 실제 살아있는 인간을 관찰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관찰할 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뭐 작가라면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왜? 작가에 대해서 이해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작가에 대해 뭘 이해해? 너무 많아.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이해할 거야? 그 사람의 무슨 뭐 숨겨진 상처를 이해할 거야? 뭐 전 연애 경력을 이해할 거야? 작가라면 인간에 대해서 관찰해야지란 말도 안 좋아요. 뭘 관찰할 거야?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관찰할 거야? 그런 말은 오히려 하나만 해요. 너무 해상도가 낮아. 그래서 내가 웹툰 스쿨 작고서 얘기한 게 근본적인 욕망과 두려움을 관찰하고 그걸 이해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의 경우에는 저를 관찰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작가는 주변에 실제 살아있는 인간들을 관찰하는 걸로 시작하기도 해.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구체적인 근본적인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나 두려움이 뭔지를 관찰을 하다 보면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똑같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욕망이나 두려움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김김님 뿐 아니라 휴마입니다님까지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팁을 드릴게요. 작고서에 나와 있는 거지만 잠깐 잡소바로 시시코너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나 두려움을 잘 안 보여줘요. 감춘다고. 당연히 감추겠지. 왜? 들키면 조종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은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관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언제 사람들이 들킬까를 알아야 되거든. 약점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들키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언제 그걸 들킬까를 가만히 봐야 돼. 그게 뭘까? 언제일까?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을 먹었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게 드러나요. 실제로 아, 이 사람이 주로 무서워하는 게 뭐구나, 이 사람이 주로 욕망하는 게 뭐구나 같은 것들을 술에 취해 있을 때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살짝살짝씩 들키거든요. 그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게 곧 우리가 작품 속에서 내 캐릭터를 굴리는 이유예요. 내 캐릭터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압력을 줘가지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새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독자들이 알아보거든. 갈등에 충돌했을 때도 마찬가지지.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건 이거예요. 사람을
눌러봐야 구멍으로 뭐가 새어 나온다고. 제가 많이 들은 얘가 그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는데 누가 내 앞에서 문을 잡아줬어. 문 열고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되는데 문을 날려 잡아줬어. 그거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어? 별거 몰라. 그냥 매너가 좋은 사람이구나 정도. 근데 만약에 무너지는 건물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잡고 나 기다리고 있어. 어때요? 그건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이타심을 보여주거든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행동이라도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의 내면을 훨씬 잘 보여준다는 거지. 고민호 작가님이 우리 웹툰 스쿨 1기 졸업생답게 좋은 얘기죠. 사람을 앞차기에 넣고 돌려라.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와 압력과 압착이라는 그런 걸 줘서 뭐가 새어나온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굴려보는 거야.